어제 LAC와 맑은 도시 만들기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조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송수단이 굉장히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MOU를 어저께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 연말부터 올 연말까지 친환경 전기버스를 15대를 운행하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기자동차에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국격 상승에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는 서울시가 만들어내는 바가 매우 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최첨단 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 역량과 국가적인 매력, 도시적인 매력 이것이 합해질 때 우리가 내답하는 물건이 비싸게 많이 팔릴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눌 기회가 됐습니다. 오는 201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시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대권 도전 의사를 재차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4년 임기의 시장에 취임을 해서 4개월도 10분의 1도 임기를 직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다 그러면 언급 자체가 시민들께 대한 도리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저께도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한편 기자간담회의에 앞서 열린 오찬 모임에서는 LA 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오세훈 시장과 LA 한인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LA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3차 세계 시장대회 참석을 위해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홍재식입니다.